자, 기가바이트 M6980X 레이저 게이밍 마우스. 이 마우스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또이 매크로 기능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고스트 6980 프로그램을 켜줍니다. 프로그램을 보시면 크게 버튼 할당, 매크로 편집, 민감도 스크롤링으로 나눠져 있는데, 버튼 할당부터 보겠습니다. 보면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중간 버튼, 뭐 5번, 4번, 왼쪽 스크롤, 오른쪽 스크롤, 앞 스크롤, 뒤 스크롤 다 나눠져 있는데, 각 나눠진 버튼마다 여기 있는 기본 기능들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뭐 보시면 볼륨 증가, 엔터, 뭐 알트, 다음, 2배속, 4배속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저는 버튼 5번과 6번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계산기를 할당해 놨습니다. 한번 5번을 눌러보도록 하면, 누르면 바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켜집니다. 두번 누르면 세 개가 켜졌겠네요. 꺼주고 계산기를 켜줍니다. 버튼 4번을 누르면 계산기가 켜집니다. 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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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고. 여기 있는 버튼을 할당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해당 기능을 그대로 끌어오면 됩니다. 또 기본 설정을 누르면 초기 설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버튼을 할당해 놓고 컬러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컬러별로 버튼을 할당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검정에다가 계산기와 뭐 계산기를 두개 할당해 볼게요. 하고 그린에 더블 클릭을 할당해 놓고, 컬러를 변경하는 방법은 마우스에 컬러 변경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주면 설정도 함께 변하고 컬러도 함께 변합니다. 미리 사용하고 싶은 버튼 할당해 놓고 컬러별로 지정해 놓으면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다시 기본 설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감도 스크롤링. 보시면 DPI가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DPI를 변경하는 방법도 마우스에 DPI 버튼이 있어서 버튼을 누르면 단계별로 DPI가 변하게 됩니다. 그 단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보시면 90dpi부터 6030까지 가능합니다. 6030이면 무척 빠르죠. 다시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80으로 사용합니다. 스크롤링 설정. 스크롤링은 이제 스크롤 위아래로 스크롤을 왔다 갔다 하는 기능인데, 여기에서 속도를 저속, 고속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속도가 일반적인 속도고요. 수평 스크롤링은 스크롤의 좌우 버튼이 있는데, 좌우 버튼 있죠, 여기. 좌측, 좌우. 좌우 버튼을 사용하기 싫으시면 체크를 해 놓으시면 수평 스크롤링이 사라집니다. 체크를 풀어 놓습니다. 다음으로 매크로 설정. 매크로 편집이죠. 매크로 편집을 보시면 한번 실행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수납 모드, 사격 모드,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서 마우스 누름 끌어옵니다.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세요. 왼쪽을 클릭하면 왼쪽 매크로, 오른쪽을 클릭하면 오른쪽 매크로가 입력되는 겁니다.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다. 떼는 거 뗀다. 키보드를 누르세요. H를 눌러보겠습니다. 키보드 누른다. H. 키보드 뗀다. H.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가져다가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기능들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모두 삭제, 기록을 눌러서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누르면 제가 사용한 치는 키보드 내용과 마우스 내용이 다 입력이 됩니다. 마음대로 한번 눌러볼게요. 마우스도 눌러봅니다. 이렇게 눌러주고 중지. 그럼 매크로 목록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것을 한번 실행하기 그대로 끌어다가 1번으로 가져오면 매크로 1 마음대로라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매크로가 저장된 겁니다. 이 매크로를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매크로 버튼 5번 갖다 놓으면 맘대로 매크로를 버튼 5번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메모장을 켜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5번 눌러볼게요. 네, 제가 눌렀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인가 봅니다. 이번에는 다시 매크로 편집에 가서 제 맘대로를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끌어다가 매크로 편집에 놓으면 수정을 할 수가 있죠. 필요 없는 내용은 삭제하고 넣고 싶은 내용은 또 끌어다가 넣으면 됩니다. 우선 모두 삭제하고 안녕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 기록을 누르고 안녕. 안녕을 한번 실행하기. 안녕, 한 번. 저장해주고, 이번엔 순환 모드. 안녕, 순환. 사격 모드. 안녕, 사격. 자, 버튼 할당 해보겠습니다. 중간 버튼에다가, 안녕, 한 번. 버튼 5번에다가 안녕 순환, 4번에다가 안녕 사격. 자, 해볼게요. 중간 버튼 한 번이죠? 한 번. 한글로 바꿨습니다. 한 번. 클릭할 때마다 한 번씩만 됩니다. 다음으로 안녕 순환. 안녕 순환을 하게 되면 제가 정지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순환해서 안녕이라는 글씨가 나오게 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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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정지했습니다. 끝도 없이 나오죠. 시작, 정지. 다음으로 안녕 사격입니다. 사격 모드가 어떻게 되는 거냐? 누르고 있으면 작동하고 손을 떼면 멈춥니다. 누르고 떼고, 누르고 떼고, 누르고 떼고, 누르고 떼고. 누르고 떼고 아시겠죠? 이렇게 매크로를 총 20개까지 저장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기록 작성 시 동작의 시간 간격을 기록. 이 버튼까지 눌러 놓으면 제가 동작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함께 기록합니다. 해 보겠습니다. 기록. 천천히 안녕을 쳐볼게요. 다음으로는 빨리 안녕을 쳐볼게요. 안녕. 자, 중지. 보시면 시간 지연에 관한 내용들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 해볼게요. 한번 실행. 매크로 4. 매크로 4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한글로. 전 지금 마우스도 키보드도 손을 안 대고 있어요. 한번 실행이 끝났죠. 해당 매크로를 삭제하려면 그대로 휴지통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버튼 할당, 민감도, 스크롤링, 매크로 편집에 관한 기능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